블박차는 25톤 트럭입니다. 짐을 갓 싣고 달리고 있습니다. 자, 측방 영상인데요. 옆에서 빵 하면서 뒤에 오던 트럭이 피하면서 아이고 이런. 뒤에도 덤프트럭이 있었는데요.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? 빵 소리는 블박트럭의 25톤 덤프트럭입니다. 근데 뒤에 오던 덤프가 블박차를 피하면서 블박차를 들이받을 것 같으니까 피하다가 옆에 있던 2차로에 있던 다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. 그 다른 차, 빨간 차, 그 차는 저 뿌에서 빨간 차안 보이시죠? 그 빨간 차인데요. 그차 폐차됐답니다. 자, 그러면 블박차는 앞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? 앞에 상황을 보시겠습니다. 빨간 차, 아까 저 빨간 차가 그 차예요. 잘 가고 있죠? 네, 앞차랑 안정을 유지하고 가고 있습니다. 제한속도 80도로에서 앞차가 멈추네요. 이거 뭐야? 이런. 피하면서, 아이쿠, 가드레일 들이받았습니다. 결국 블박차는 요 차를 피하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요. 그리고 블박차 뒤에 오던 다른 덤프트럭은 블박차를 피하면서 2차로 가던 빨간 차를 들이받은 겁니다. 이번 사고, 이 차가 잘못했습니까? 블박차 잘못했습니까? 이 차는 음주 0.03? 조금 넘었어요. 0.038? 보죠. 상대 차는 음주 0.038%고요.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놓친 거예요. 놓치니까 거기서 그냥 바로 그냥 1차로에 급정거하다시피 멈췄습니다. 그래서 블박차는 짐이 실린 25톤 덤프트럭, 앞차는 피하면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들이받았고요. 네. 뒤에는 동료기사분이요. 네, 스카니아 덤프트럭. 그 차는 피하다가 앞에는 빨간색의 수비를 들이받았습니다. 이번 사고. 블박차. 블박차와 앞차. 누가 더 많이 잘못했나요? 이유 없는 급제동이 더 잘못인가요? 아니면은 안전거리 미확보 블박차가 더 잘못인가요? 음주수치가 0.038%면은 소주 두잔 정도 되는 거죠. 네. 자, 앞차가 더 잘못했습니까? 뒤차가 더 잘못했습니까? 아니면 반반입니까? 투표해 보겠습니다. 블박차에 대해서요. 블박차 앞차에 대해서요. 투표해 보겠습니다.